금일 국내 정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외국인은 현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반면에 기관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부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400선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전일 보여줬었죠. 철근 시장의 호황 때문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여줬네요. 자, 전일 코스닥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사모 중심의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냈고, 셀트리온, 메디텍스, 그리고 휴젤 등 바이오주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1%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650선을 코앞에 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증시 전망적으로는 지난 목요일 하락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금일도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하지만 하락이 진정된다고 증권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 글로벌 경제 확장세가 유지되는 모습들이 시장을 지지해 주었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IT 대형주를 매도하고 있어서 지수 반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매도 중에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철강, 화학 업종을 매수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 조정으로 인해 가격 매력이 발생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뻔한 증권사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금일장 아침장 시원하게 빨간 불로 시작을 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그런 기대감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던져두고 계속 눌러버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죠. 테마적으로는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도시 신재생 관련주들, 뭐 자연과 환경이나 이런 테마로 어제 강세 이후 연속성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는 슈퍼 박테리아 관련 큐러컴, 그리고 지앤코, KPM 테크 정도의 테마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위에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섣부르게 시장이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부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개인들이 아직도 그런 상황을 모른 채또한번 날뛰고 있죠. 아직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이러한 지표들이 있었죠. 조금은 자극적일 발언일지 몰라도 일단 관련 글들은 있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증권사 직원이 얼마나 저세상으로 가는가. 그리고 꼭대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객장에 어린아이 손잡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답은 딱 하나죠. 지금은 하락장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재 지수적으로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포인트, 현재 2396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8포인트 올라서 650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주체별로 살펴보자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들이 순매수, 기관들이 대량으로 순매도를 일으키면서 지수를 하락을 시켜놓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 기관들이 순매수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아닌 요새 이름이 개관이라고 하죠. 개관의 매도세에 장중 2400선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개별주적인 종목들만이 시장에서 수급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휴가 복귀 중인 수급들도 하나둘씩 시장에 개별주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